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살이 너무 많이 쪘고요. 관리도 안 했고 이제 많이 먹어서 살도 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도로아미 타불이 돼서 오늘 좀 시술을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제가 그 예심 관리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입모드가 좀잘안 맞았어요. 그리고 저는 막그 울세라 이런 것도 너무 아파서 하기 싫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주파 리프팅이 저랑 굉장히 잘 맞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주파 리프팅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저는 원래 그 전에 올리지오 시술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피아모라는 시술을 알게 돼가지고 이게 조금 더 출력이 높은 고주파 시술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피아모라는 고주파 시술을 받으러 가려고 하고, 꼭제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많이 홍보하고 다니는 어플인데, 여신 티켓 어플로 저는 예약을 했어요. 제가 진짜 여신 티켓에서 지금 구매를 한게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찐팬이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혹시 시술을 하려고 한다면 일단 여신 티켓 어플 다운받으시는 거 추천하고요. 제가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이게 시술을 받았을 때만 후기를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시술 받고 나면 후기 쓰고 나면 포인트를 줘요. 그걸로 또 다른 시술 결제를 하면은 뭐 1,000원이라도 싸게 결제를 할수 있어가지고 저도 후기를 많이 남기고 있는데, 실제로 그 해당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사람만 그 해당 병원 란에 후기를 쓸수 있어서 진짜 찐 후기를 볼수 있는 어플이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다른 병원들 찾아볼 때 여기 여신 티켓 안에서 병원의 평점과 후기를 많이 보고 그 병원을 찾아서 시술을 결제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4,500곳 정도의 피부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 후기 좋은 병원을 찾아서 갈수 있기 때문에 전 사실 이걸로 정말 시술 성공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술을 하는 병원은 굉장히 많은데 그게 또 원장님의 재량에 따라 이게 얼마나 시술이 잘 되냐 안 되냐 이 차이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이 여신 티켓 어플을 통해서 이제 내집 근처에서 진짜 후기 좋은 곳을 찾아서 가는 편이고요. 여신 티켓 어플이 일단 안에서 다양한 피부과 이벤트나 프로모션 혜택도 있고, 여신 티켓 자체 내에서 그런 혜택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후기를 쓰면 포인트를 준다던가, 아니면 처음 가입했을 때또 준다던가, 아니면 친구 통해서 가입을 했을 때뭐또 할인 쿠폰이 더 나온다거나 이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결제하는 것보다 이 여신 티켓 어플로 구매를 했을 때 훨씬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고요. 병원 내에 앞에 여신 티켓 그거 많이 안내문이 써져 있거든요. 그만큼 여신 티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겠죠? 제가 좀 낯을 가리는 편이어가지고 낯선 사람하고 전화하거나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걸 조금 많이 어색해하는 편인데,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고 전화 예약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다 끝낼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의 성격에 굉장히 잘 맞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신 티켓 어플을 통해서 이 피아모 시술을 예약을 했고, 이게 이중턱 개선하고 이 피부 타이트닝에 효과가 굉장히 좋다 해서 지금 저의 살찐이에요. 저 지금 굉장히 신혼여행 가서 많이 먹고 와가지고 강제 사육을 좀 당했거든요. 그 리조트 안에서. 그래서 이 이중턱과 이좀 처진 피부를 조금 없애주기 위해서 오늘 시술을 받아보려고 하고, 제가 이걸 받는 이유는 저는 통증을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피아모 시술이 통증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 다운타임이 3일 정도로 굉장히 짧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일도 약속 있고 다음 주에도 조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전에 시술을 받으려면은 좀 티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타임이 적은 피아모 시술을 선택을 했고, 이게 또 지방 분해와 리프팅까지 된다니까 저는 좀 기대 중입니다. 지금 이제 비포를 찍어볼게요. 지금 이게 비포 상태고, 이제 제가 시술 받은 직후, 그리고 시술 받고 3일 뒤, 그리고 7일 뒤 효과를 한번 다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이제 시술 다 받고 집에 도착했는데요. 거울로 봤는데 아까보다 확실히 좀 갸름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살짝 붉은 자국이 남아있는데 내일 멍들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 생각엔 멍이 들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술 직후 이렇게 찍고 3일차, 7일차 찍은 다음에 이 시술에 대한 후기도 다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아모 시술 받은 지 이제 3일차 됐고요. 확실히 여기 라인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시술 받으러 가기 전에 여기 약간 볼록했는데 여기 라인이 정리된 게 보이시나요? 일주일 정도 되면은 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제가 7일차에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피아모 시술 받은 지딱 7일 차가 됐는데요. 일단 비교 영상을 찍기 위해. 그 신혼여행 갔다 와서 살이 쪘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보다 지금 조금 0. 몇 킬로 더 쪘거든요. 요즘에 야식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근데 딱 봤을 때 얼굴 라인이 완전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확실히 3일 차보다도 훨씬 얼굴이 슬림해진 게 보여요. 진짜 제 얼굴형을 이제서야 찾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 지금 찍기 전에 좀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살짝 잤거든요. 그리고 어제 술도 마시고. 그래서 얼굴이 부어있는 거인데도 확실히 여기 리프팅된 게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도 확실히 좀 뭔가 탱탱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막 화장도 일부러 색조 엄청 진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뭐 느낌일 수도 있지만, 그냥 뭔가 얼굴 윤곽이 잡히다 보니까, 카메라에서 봤을 때 이목구비도 좀 뚜렷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피아모 시술에 대한 후기를 남겨보자면, 일단, 안 아픈 입모드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입모드처럼 처음에 이렇게 살을 잡아가지고 쭉 놔주고 또 살을 꼬집은 다음에 이렇게 쭉 놔주고 이런 모드 하나랑 그리고 고주파 이제 따뜻하게 하는 그 모드 두 개가 있거든요. 입모드보다 통증이 훨씬 적었어요. 제가 갔던 병원이 엄청 친절하셨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이제 계속 사람에 따라서 조금 통증이 있으면은 다음날 멍이 들 수도 있다 이러고 계속 안내를 해주셨는데 입모드는 하고 나자마자 엄청 그 자국이 심하잖아요. 근데 피아모는 여기에만 그냥 살짝 빨간 거? 만 자국이 있었고 다음날 멍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피부가 굉장히 얇거든요. 제가 다른 시술을 받았을 때도 피부가 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그 타임이 오래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피아모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고 다음날 멍드는 것도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한 시술이어가지고 혹시나 나 이런 시술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티가 나는 시술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 피아모 시술 너무 추천드리고요. 통증이 적은 거에 비해 확실히 효과가 너무 좋지 않나요? 훨씬 더 뭔가 피부 얼굴형이 정돈된 느낌이고 갸름해진 게딱 보여가지고 정말 만족스러운 시술입니다. 진짜 이건 꾸준히 받아도 제가 막 크게 부담 갖지 않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단점을 조금 얘기하자면 입모드나 이런 것보다 비용이 조금 더 비싸다는 점? 그리고 이 피아모 시술이 끝나고 나서 바쿠메디라는 걸 해주셨는데 조금 더 이제 혈액순환 돕고 붓기 좀 빠지라고 바쿠메디를 30분을 해주셨는데 전 좋았어요. 제가 하체에 되게 부종이 심한 편인데 이제 다 받고 나니까 되게 좀 다리가 가벼운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그 꾸준히 받으면 바쿠메디도 꾸준히 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받아본 피아모 시술이 통증이 적어서 좀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레이저 리프팅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좀 이렇게 볼 처짐이나 그런 눈가 주름 아니면 팔자 주름
이런 게좀 고민이신 분들, 근데 시술 통증이 조금 무서우신 분들은 피하모 시술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레이저의 출력이 높은 리프팅 시술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